사장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저작권이 알고 싶다입니다. 뭐 하나 제보하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안무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학원 수강생 수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안무 강습이요? 네네, 학원 가서 배웠어요. 요즘 유행하는 춤을 그냥 다 알려주던데. 네, 알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모 안무 강습소. 제보 확인을 위해 제작진이 강습소로 향한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춤 좀 배우고 싶어서요. 아, 잘 오셨다. 요즘 유행하는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이 바닥에서 여기만은 곳이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 똑같이 따라 출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 가격이랑 횟수 그런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일단 여기 앉으세요. 저희 주 3회랑 주 5회 이렇게 있고 또 주말에도 가능하시고 가격은 500부터 시작해요. 500이요? 에이,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가요? 안무가한테 가는 거예요? 네? 아,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아... 그러면은 연습실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네, 그럼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 돼 있죠? 아, 확실히 좋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좀 센데? 에이, 그래도 그만큼 확실하게 가르쳐드려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습하시는 거 안무의 저작권을 침해하시는 거라는 건 아십니까?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심으로 춤을 사랑해서 이 학원을 운영하는 거라고요. 저작권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기요! 저기요! 강사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 저기요! 케이팝의 열풍과 대중의 관심에 따라 음악뿐만 아니라 안무도 모두에게 사랑받고 많이 쓰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선 상황에서처럼 강습소와 같은 곳에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안무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작권법 제4조 1항 3호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춤, 그러니까 안무는 연극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보호되기는 어렵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하나의 극을 이루는 연속적인 안무 전체가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대중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그걸 상업적인 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는 안무가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무 또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이용 목적과 형태를 잘 고려하여 저작권 문제 없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사용한 안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알고 싶다에서는 저작권에 관련한 여러분의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